매번 이만 경험 똑같습니다. 네. 화끈한 경기, 입식의 그런 맛이잖아요. 지루하지 않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AFC 마케팅 부장 장윤태입니다. 미스터 트롯 준결승 직전까지 올라갔었던 AFC 연예인 챔피언 이대원 선수의 KO승 경기 리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대원 선수입니다. 성남 칸짐 소속, 몸무게 183cm, 65kg 패더급, 니킥이 매우 좋고요. 전적 5승 무패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이대원 챔피언, 상대 선수는 당시 19살 이재혁 선수였고요. 기세에서 지지 않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로우킥 날려주는 이대원, 한 번 더 레그킥에 응수하는 이재혁, 이대원 미들킥으로 응수합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가볍게 빠져나가는 이대원, 서로 바로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레그킥과 펀치 연타, 이대원 백스텝 밟습니다. 이재혁은 과연 한 번 더 레그킥, 한 번 밀립니다. 체킹 한 번 했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니킥 라이트 계속 들어가면서 다운, 어마어마한 다운이었습니다. 이대원 가볍게 백스텝을 밟으면서 물러나다가 카운트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빠져나갔다 코너 몰렸는데, 레그킥 한번 체킹을 방어했고요. 밀고 들어갔다 니키 왼발이 주요했고요. 라이트 두 번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운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한 러쉬의 이대원. 한 번 더 니키. 좋습니다. 라이트 계속 들어가죠. 턱에 들어가면서 약간 오른쪽 사각지대를 짚고 펀치가 들어가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킹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밀고 들어가다가 왼발 니키. 이게 정말 컸죠. 라이트 한 번 더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서 다운을 만들어냈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했던 다운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밀고 들어왔는데 원투 들어가고 레그킥 방어할 때 약간 주춤했죠. 밀리다가 니킥을 맞은 겁니다. 상대가 그 다음에 계속 이대원이 펀치 러쉬를 던지면서 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여유있는 퍼포먼스, 화려한 외모, 너무나 멋진 이대원 선수의 KO승 경기였습니다. AFC 연예인 챔피언 이대원 선수의 인터뷰 함께 감상하시죠. 먼저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한 자리 빛낼 수 있도록 이 자리 도와주신 박호준 대표님, 정말 매번 대회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데에서 항상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뛰시는 이민영 누나, 그 다음 철중이 형, 미애 누나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역시 저희 성남 칸짐 인세일 관장님, 또 재진이, 또 승찬이, 원희 형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저는 연예인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선수와 경기를 했지만 저는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경기를 한다면 해외 선수, 좀 더 강한 해외 선수를 붙여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일본의 히트라는 무대든 어디든 제가 나가서 경기를 좀 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타이틀 1차 방어전을 한다면, 하게 된다면 윤영빈 형님이 로드FC에서 종합룰로 하고 싶다고는 안 하셨지만 한다고 한다면 저도 종합룰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예인 중에서는 줄리엔강 형님이 오셔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스 파이팅 연예인 챔피언으로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격투기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 조금 더 도와주시고 조금 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